음주운전을 해서 얻는 이득은 요즘 대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대리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나한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뿐만 아니고 남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까지 생각하면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 절대 음주운전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들이 음주운전하고 이래도 방송활동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요즘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적발이 되면 방송에서 하차도 하고 영화도 취소가 되는 등 꽤 타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타격이 있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그것보다 몇 배 몇십 배 가혹할 수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많이 잃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사회적 경각심을 올리는 게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는 별개로 형사처벌 역시 좀 더 엄격해질 필요가 범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모든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양단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은 뭐 몇십 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넓은 범위에서 법정에 규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국시대 김유신이 술을 먹고 말을 타고 가다가 잠이 들어서 그 말이 자연스럽게 기생집에 가서 김유신이 분노해서 말목을 잘랐던 일이 있는데 사실 자기가 잘못한 건데 굳이 말목을 자른 거는 아마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 결심해서 차를 판 것과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는 처음에 나라를 개국했으니까 얼마나 뭐 잔치들이 많았겠습니까? 많은 잔치에서 신하들이 술을 먹고 거나하게 취한 상태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떨어져 죽은 거 역시 음주운전의 사고인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과거의 음주운전 사고는 자기만 죽으면 된다. 하지만 현재 음주운전은 남에게 피해줄 수 있다. 이게 뭐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조선시대 이성계 역시도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신하들에게 감화도 헌사하는 등 방지 정책은 그때부터 이제 썩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음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게 되니까 좀 더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처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음주 처벌 강화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원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좀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하게 처벌하는 외국의 사례에 비해서 약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수치에 따라 정할 게 아니고 음주운전 하게 되면은 두 번째부터는 정말 큰 처벌이 될 수 있게끔 해서 다시 음주운전 못하게 하는 법적 시스템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대검에서 발표한 지침과 같이 음주운전 매트 이상의 차에 대해서 몰수 청구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좀 더 한번 하자마자 몰수를 한다든지 강력한 방안이 시행되면은 음주운전 낮추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벌금을 운전하사 재력에 따라 차등으로 한다든지 외국에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은 사회적 합의하에 최대한 엄격하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술을 취하면은 사실 일단 자제력이 없어집니다.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억제해주는 신경을 알코올이 억제하기 때문에 술을 취하게 되면 음주운전을 평소에는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애당초 이성이 있을 때 원천적으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누굴 만나러 간다든지 혹시 술을 마실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아예 차를 가져가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담배값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징그러운 사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 좋은 결과들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은 음주운전 할 생각이 사라질 겁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해서 얻는 이득에 비해서 그 손해 너무나 큽니다. 음주운전은 꼭 하시면 안 됩니다.